지난 201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시작으로 매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연이어 열립니다. 그중 올해는 이탈리아 경기를 제외하고 총 4개국에서 열리며 루마니아 부스테니, 스위스 사스페, 프랑스 샹파니엔 바노제 경기에 우리의 국가대표 네 선수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열악한 한국 클라이밍계의 현실은 선수가 직접 교통편부터 숙박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한나래 선수에겐 부담이지만 그래도 세계대회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볼까요? And it's like this is the main road. Main road to competition, right? It's like 10 minutes for competition, and it's called Hotel Kronhof. It's like the best. Your hotel here. 우리 일정이 저도. See you tomorrow. Are you coming tomorrow? No, see you Friday. Yes. Maybe. Yes, you will. Okay. 매일 운동 안 했어. 이제 잠자는 것만 호텔만 예약하면 될 것 같아.